예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지에 썼던 재미난 답들이 기사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질문,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답을 했습니다. 죽었음.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네 글자로 설, 과로, 가, 과로라고 한다. 설상가상이죠. 아이의 답은 이랬습니다. 설사가 또.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엉뚱하지만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신앙이 성숙,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에게 순종이 없을 수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관점에서 초대교회를 살펴봅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유대의 문화 속에서 유대 관습과 종교법의 그러한 틀 안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증오심도 있었고 배척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러자 즉각 순종에 나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지역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한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안디옥 지역은 로마 제국 내에서 당연히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두 도시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장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이었고 또 유대인들도 꽤 많이 살고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박해받는 성도들이 피난을 가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인 그러한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도에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곳이 바로 안디옥 지역입니다. 위쪽에 있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면서 이 이방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이 복음에 열렬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에 오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가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실 목사님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나 봐요. 그런데 사모님이 뜨거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남편 목사님을 막 설득하고 갑시다 갑시다 해가지고는 이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하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에게 터졌습니다. 음식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 풍토의 음식들, 그 동남아의 향신료가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음식들이 이게 도저히 역겨워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지를 못하면 살지를 못하죠. 살지를 못하면 선교고 뭐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풍토병이 계속 오니까 아프고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결국 이 사모님께서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우리 다시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자. 아니, 목사님은 무슨 죄입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또다시 오자 그러고 오고 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 안 맞으면 못하는 것이 그게 선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안디옥 지역, 이 이방 지역에 파송한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파송을 한 겁니다. 우선 이 바나바는 구브로, 즉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 출신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러니 헬라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와 생활 양식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헬라인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 그 밭을 팔아서 가난한 교우들에게 나눠준 긍휼이 가득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된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23절, 24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주님을 더 믿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용량은 되지 않습니다. 아, 이제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판단을 한 이 바나바 절실해졌습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가 동역자 삼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회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공격받아서 주위의 교우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 이러다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빼돌려서 이 사울의 본 고향인 다소로 대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났던 사건이고 두 장을 지금 건너와서 사도행전 11장 그가 다시 등장하기까지 성경으로는 단 두 장이지만 그러나 이 두 장 가운데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게 성경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박해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었던 불굴의 신앙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 바나바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굳이 1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던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려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원래는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그것도 분이 못 차가지고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그가 거꾸러져 회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180도 바뀝니다. 자신이 뿌리 뽑으려던 예수 신앙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수호를 합니다. 그야말로 이 사울은 복음의 능력을 드라마틱하게 경험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 점을 높이 평가했을 겁니다. 복음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이 초짜배기 신앙인들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혹여나 신앙을 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경험한 이 사람을 내가 불러서 동역을 하면 그가 신앙에 큰 확신과 용기를 줄 거야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울은 헬라 지역인 다소에서 태어나고
잘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헬라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양식이 이건 그 삶의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에 마음을 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폐쇄적인 유대적 사고방식이 이 안에 잔재로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무슨 반응이 툭 하고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또 언어와 문화와 생활 양식을 새로이 습득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숙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차라리 새로운 인물을 내가 발굴하는 것이 낫겠다.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다소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 여러분 아까 그 사진에서 보듯이 안디옥, 그 빨간 박스 안디옥의 바로 위쪽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울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생짜배기 초보 교인들의 신앙이 그냥 쑥쑥쑥쑥 자라면서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예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멋진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음란과 타락과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구별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되더라는 겁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해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의 사람들이야 라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 이 이름을 붙여주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이렇게 다시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기억해 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시간에 대해서 두 개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초, 분, 시, 모, 월, 연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얽매여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과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기만 하면 내가 목숨 걸고 열정적으로 내가 복음 전할 텐데 왜 나를 안 써주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계속 머물고 있어야만 하는가? 왜 나를 안 불러주시고 속절 없이 시간을 흘러만 가는가? 너무 답답하고 속이 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야 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넌 너무 조급해. 얼마 전에 그 상태로 나갔다가 너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을 뻔했잖아.
너는 더 훈련받아야 돼. 너는 더 인내해야 돼. 준비돼야 돼. 그러면 반드시 꽃을 활짝 피울 때가 올 거야. 좀 더 준비하자. 좀 더 기다리자.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그동안 사울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신학적으로 점점 탄탄하게 준비가 되고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날 잊어버렸나 봐 또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사울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약 13년 후 때가 참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불러내어 가장 멋지게, 가장 멋진 방법으로, 가장 멋진 때에 그를 최선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 과정 겪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살 나이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면서 그야말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 13년의 세월은 버린 시간입니다. 낭비한 시간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 그러나 아무도 요셉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단 한 분, 하나님은 요셉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카이로스의 시간, 즉 때가 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탁 생각나게 하셔서 요셉은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죠. 이리악 국무총리가 됩니다. 온 세상을 살리고 동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하여 인기 많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10여 년을 도피 생활과 망명 생활합니다.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예언도 받았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나 잊어버리셨나? 한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온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차곡차곡 착착착착 준비를 하나님은 갖추어 놓고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절대로 그 기간은 다윗 인생이 누수되는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이 죽고 때가 참에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가장 무리 없는 방법이었고 다윗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이지요. 모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다윗에게 다 자진해서 순복하며 왕으로 그를 추대하죠. 그리고 다윗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번영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의 흉계로 페르시아 땅에 사는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개가 왕비가 된 이 에스더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죠? 만사촌, 팔촌, 뭐 여동생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그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급하죠. 제가 과천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과천 성도님들 모시고 12박 13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사도바울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터키와 로마를 돌다가 그리스에 딱 갔었을 때 그 환상적인 산토리니 섬, 여러분 눈이 벌써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그 정말 아름다운 절경이죠. 그 절벽에 쫙 있는 저 집들, 이 산토리니 섬 이아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우리를 쫙 데리고 그 골목길을 좀 이렇게 가다가 우리한테 여기가 바로 산토리니 섬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가십시다. 다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평생 못 올 곳인데 여기 왔는데 아니 적어도 시원한 주스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은 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담임 목사로 갔으니까 그분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 20분의 시간을 얻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주스 먹고.
여러분, 우린 너무 급합니다. 기다리질 못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외국 관광지 음식점에 가면 그 넓은 음식점에 뭐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우리나라 그룹 다 있는데 그 음식점 주인이 어느 나라 그룹을 제일 좋아하냐? 한국 사람 그룹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 사람들은 음식이 쫙 나오면 일단 눈으로 먹잖아요. 와, 맛있겠다. 원더풀. 이러면서 그렇게 하여튼 말 많이 하고 나서 이제 숟가락을 뜨려고 하는 찰나 우린 벌써 다 퍼먹고는 이빨 쑤시면서 나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그 우리나라 국제전화 국가번호도 뭡니까? 82. 빨리. 여러분,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병폐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그때까지 무르익는 시간을 기다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타이밍 못 기다려요. 나의 다소를 빨리 떠나가지고 뭔가 후다다 해치우고 싶고 뭔가 이름을 날리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남들이 앞서가는 걸 보면 나는 뒤처지고 실패 인생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막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결국 영적, 인격적, 실력적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뛰쳐나갔다가 결국에는 왕창 깨져버리죠. 아니면 잠언 20장 21절에 나오듯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처럼 처음에는 이게 그럴듯했어요. 그러나 나중 보니까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소에서 13년 동안 은둔하며 썩어 지내는 것과 같이 보였던 이 사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때가 참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니까 정확하게 그를 불러내 써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잊어버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기억하세요. 나의 다소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내의 훈련을 해야 되고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받고 주님에게 쓰임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믿음과 인내의 훈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다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또한 실력의 칼날을 가는 기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장 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 영적, 실력적, 인격적으로 단단하게 잘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멋지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근데 너무 답답하십니까? 되는 것 없고 그래서 믿음의 방법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연단을 받으십시오. 자라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결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습니까? 마음이 바싹바싹 타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식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 보기에 너무 안타깝게 이 자녀가 살고 있습니까? 또는 세상 재미에 이 자녀가 빠져서 주님에게는 등 돌리고 세상 가운데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자녀를 다듬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그 혼돈의 다소에서 끌어내어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있고 불화가 있고 막 이혼의 생각이 막 번쩍번쩍 계속 들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그 교회 정말 잘 믿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핍박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특별히 핍박을 합니다. 이 여집사님이 어느 날 울면서 목사님께 찾아와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시어머니 등살에 제가 이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잠잠히 듣던 목사님이, 예, 이혼하세요. 이 집사님이 덜컹했어요. 도시락 싸들고 말릴 줄 알았던 목사님인데 이게 웬일이야? 근데 목사님이 뒤에 단서를 붙이더란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한 달만 더 사십시오. 그 한 달 동안 며느리와 아내로 살지 마시고 집사님, 선교사로 사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그러겠다고 왔습니다. 이약 물고 이제부터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선교사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요. 시어머니가 와서 건듭니다. 찝쩍댑니다. 구사리를 줍니다. 옛날 같았으면 발톱 세우고 쫙 하면서 개고양이처럼 싸웠을 텐데 이 집사님이 버팁니다. 예, 어머니, 예, 어머니, 나는 선교사야, 나는 선교사야.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계속 건들다가는 재미가 없잖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도 바라보면서 우리 아내가 하면서 마음이 점점 열리더라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다시 왔는데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미소가 있습니다. 싱글벙글합니다. 목사님, 이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가정이 화목해지고 평안해지고 웃음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가족이 다 100%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킴 윅스. 3살 때 6.25 전쟁이 터졌는데요. 여기저기서 막 폭탄이 콱콱 터지면서 섬광이 팍팍 번쩍번쩍할 때 이 3살짜리가 뭘 압니까? 그 섬광이 폭탄 터지면서 확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그만 그 강렬한 빛에, 3살이니까 아직 조직과 신경세포 등이 다 완성이 안 됐잖아요. 약합니다. 그만 파괴가 돼서 장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기가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살아서 너가 앞으로 어떻게 세파를 이기겠느냐. 전쟁통에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빨리 그냥 한 번에 죽으라고. 그래야 너도 편할 거라고. 그런데 미군 병사가 건져냈습니다. 10살에 미국의 윅스 부부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윅스라고 하는 성을 받고 한국에 김씨가 많으니 이름이 킴이 되었어요. 킴 윅스. 부모가 이 장님 입양 딸을 잘 키웠습니다. 대학을 졸업시키고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이 킴 윅스가 장학금으로 비엔나에 성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옛날에 무디 부흥사가 전 세계를 막 휩쓸면서 부흥회를 할 때 복음성가 가수인 생키가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듯, 아이 킴 윅스가 내가 잘하는 것 찬양이요 노래니 내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내가 복음 성가 가수로 내가 섬겨야지. 그래서 빌리 그레암 팀에 들어갔습니다. 찬양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이 킴 윅스가 빌리 그레암 집회에서 찬양하는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than tongue or pen can ever tell. It goes beyond the highest star and reaches to give his soul.
아멘. 이 킴 윅스 우리 자매님께서는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 말 그분을 믿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마침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 계획하신 그곳에 날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답답하십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막 달려가고 성공하고 성취, 기쁨을 맛보는 것 같은데 나만 실패하고 주저앉고 나의 다소라고 하는 그 꿉꿉한 곳에서 참 발전 없는 모습으로 나는 주저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느껴지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뭔가 터지질 않는가? 주변 사람들 달려가는 모습 보면 초조해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를 하며 오늘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을 우리가 나의 다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내 인생에 행하신 역사를 기쁨으로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